기초가 어떤 쓰임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초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유명한 건물들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도시는 뉴욕, 시카고, LA. 근데 가만히 보시면 왜 맨해튼만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많을까요? 땅이 단단해서. 정답입니다. 이 세계 도시는 강이나 바다에 접해 있는 굉장히 연약한 지방이기 때문에 높게 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맨해튼은 조금만 파면은 안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더 단단하다 보니까 LA나 시카고에 비해서 더 높은 건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당시에 가장 높았던 102m의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라고 쓰다 그랬죠? 높은 건물. 예, 높은 건물을 져야 돼요. 내가 높은 건물을 져야 야, 내가 좀 사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맨해튼은 1920년 후반부터 누가 더 높은 건물을 짓는지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 세계 제1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많은 물류와 많은 산업이 미국의 부를 점점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것이 트럼프 빌딩이 71층짜리로 만들어져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크라이슬러가 쟤보다는 더 크게 만들어야지 했더니 옆에 있던 제네럴 모터스랑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크라이슬러 빌딩이 만들어지는데 77층으로 만들어서 딱 만들자마자 세계 가장 높은 319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크라이슬러 빌딩이 에펠탑을 해서 세계 가장 높은 빌딩이 되어버렸는데 몇 개월 뒤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시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1년? 20년? 10년! 10년 걸리지 않았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드는데 약 400일이 걸렸습니다. 1년 맞네, 1년 맞네. 좋은 땅이 어딘지를 대충 알 수 있는 시추 장비는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팍 파기 시작해서 안반이 나오니까 더 이상 굴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발파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발파가 두렵기 때문에 암이 딱 나오는 순간 푸팅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철골을 꽂아서 쭉 올립니다. 그게 400일이 걸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10만 톤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땡!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약 35만 톤입니다. 이 102층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처음 계획될 때 사실 지반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아, 땅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건물을 만든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퍼트님, 그럼 혹시 건물을 짓다가 한 50층이 됐는데도 이렇게 좀 기울어졌다 하면 막 무너뜨리고 그랬던 거? 그런 슬픈 일이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측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반이 좋은 맨해튼 같은 경우는 안방 기초다 보니까 땅 자체가 침하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지반이 나쁜 시카고 같은 경우는 그 나쁜 지반에 더 빨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지면은 부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못 부수고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지나요? 세워지진 않고요.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보강을 하다 안 되면 예. 돈이 더 들어갈 텐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계속 무너지고 침하가 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면은 이 막대한 돈을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반조사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지반조사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침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무너지는 건물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슬픈 게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보면은
긴 철골에서 밥을 먹는 근로자들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안전. 그 교육 교환 쓸 때 그 사진 많이 쓰긴 했어요. 네. 그 추락의 위험을 알릴 때 그 사진 많이 썼었어요. 번영했던 미국은 1930년부터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만들어질 때 그 많은 근로자를 굉장히 싼가대에 불려들어서 일을 시키게 되고 높은 데서 밥을 먹으러 내려가기도 힘들지만 밥 먹을 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 앉아서 밥을 먹었던 되게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선물가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국에 또 다른 유명한 건물이 있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브루클린 브리지입니다. 이스트강이 브루클린과 맨해튼 사이에 있었는데 강 모두 셀 뿐더러 당기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존 루블링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현재 돈으로 약 한 6천억 정도를 의회에서 받아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파상풍으로 돌아가십니다. 존 루블링의 아들이 구조공학자예요. 워싱턴 루블링이 아버지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닷속에 있는 땅을 어떻게 팔까요? 이스트강 밑에 기초를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듭니다. 양동이를 뒤집어서 물에 하면 어떻게 되죠? 떠올라요. 양동이 안에는 공기가 차 있죠. 떠오르고 이거를 무거운 것을 차곡차곡 누르면 케이스틴이라고 불리는 양동이 안에 공기가 있고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무거운 것을 계속 쌉니다. 그리고 물을 빼내고 사람이 들어가서 수레로 땅을 파서 위로 올려버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단단한 집안이 나올 때까지. 단단한 집안이 나올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 안에 작업자들의 공기나 식량은 어떻게 집어넣나요? 제가 슬픈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반 속에 기출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안반을 깨려면 어떻게 되죠? 발파를 해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파를 하게 되면 공기가 부족하게 되겠죠.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안전? 작업 중지. 작업 중지. 예, 지금으로 봐서는 작업 중지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작업이죠. 습하고 춥고 위험하고 그리고 공기도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잠수부정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 뒤를 이었던 워싱턴 루블링도 그 잠수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에서도 케이슨 작업할 때는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사업을 누가 했을까요? 그 아들? 또 그 아들. 에밀리 워런 로블링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한테 하나하나 설계를 가르쳐줘요. 에밀리 워런 로블링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사를 했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슬픈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주탑과 주탑 사이가 약 500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길이면 우리 서해대교랑 거의 맞먹는 길입니다. 현재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실제로도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하는 건가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차를 못 다니고요. 뭐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뭐 마라톤 대회를 여는 등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교량폭이 26m나 됐어요. 우리 자동차 막 운전할 때 도로폭이 얼마 정도 돼요? 2m? 도로폭이 3.5m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브루클린 브리지 두 개를 알아봤고요. 이제 미국의 것을 다 봤으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셔서 새로운 건축물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하나는 새로운 기술, 하나는 건설의 실패. 여기서 중요한 지방공학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